경북도의회가 44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민생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첫날 도정질문에선 군의군 대구 편입을 비롯해 지역 현안과 의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의 전제조건이 된 군의군의 대구 편입에 대해 경북도의회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처음엔 의견 없음 입장을 정했던 도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의견 재청취를 요구한 데 따라 표결을 통해 다시 찬성 입장을 정했습니다.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김하수 의원은 군의군의 대구 편입과 대구 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과 대구의 100년 대계를 바라보면서 디자인해야 할 아젠다를 도의원들과 심도 있는 수기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동업 의원도 지역 간 분쟁과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경상북도가 소통 부족으로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민과의 소통은 뒷전으로 하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업무 추진으로 도민을 분열시키고 도민의 대기관인 도의회의 멍에를 씌웠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갈등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는 데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걸 해결해놓고 이제 건설만 부분 남아있는데 그 정도 갈등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다른 데에서도 굉장히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남용대 의원은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이 재개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경북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의결, 민생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다음 달 21일 폐회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